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주로 닭고기 관련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6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23% 넘게 오르며 상한가도 달성을 했는데요. 과연 마니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김민수 대표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 가격도 오르면서 닭고기 가격도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에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로 계속되는 적자세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영관 차장 역시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한국 육계협회의 담합을 이유로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좀 내렸는데요. 이런 변수들로 인한 이 불확실성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오름세가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6개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림 9.78% 그리고 교촌 FMB 4.62% 올랐는데요. 이와 동시에 6개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주들 역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조산업과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각각 29.95% 그리고 29.91% 오르면서 상한가도 달성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마니커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계속해서 오를지 아니면 멈출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닭고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니커를 포함해서 어제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밖에서 치맥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일단은 어제 왜 오르긴 올랐는데 두 분 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어떤 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차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치킨값이 요즘에 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 5살, 3살 아이들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가정 내에서 평화롭게 한 마리면 해결이 됩니다. 네네. 근데 조금 더 크면 1인 1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치킨값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죠. 네, 자주 먹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한국 육계협회라는 곳에서 닭고기 값을 담합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런 이런 쪽에 나왔습니다. 속한 게 이제 하림이라던가 올품, 마니커 같은 상위 어떤 제품 판매 제조사들이 전부 다 담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닭고기 값이 정말 천장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12억의 과징금을 이제 협회에다가 좀 때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상위 3개사들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을 부여를 했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재무구조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지금 250억을 맞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 달성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너무나도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또 사료주라던가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거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로 소외감이 너무나도 심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따라가려고 매매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 육계 관련주 어제 흐름 좋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말씀을 드리기 그쵸.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이쪽에다 관심을 둬야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뭐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좋은 이슈로 상승은 하긴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이슈도 동시에 나왔는데도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고 이거는 뭐 단기적인 상승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자, 이제 리오프닝 되고 거리두기 해제됐으면 치맥 많이 먹고 치킨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치킨에 손대면 안 됩니다. 치킨은 네. 필수 소비재입니다. 괜히 거기다가 가격을 왜곡하고 하는 이런 변화들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마니커가 올라오는 거는 딱 그냥 그런 구조죠. 사료 올라오고 네. 또 그러면 가격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올라왔는데 네. 근데 이런 또 불합리한 불공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대로 가격을 생각보다 강하게 올리기에는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주가가 움직이는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생각한
흐름들이었는데 이런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요즘 보니까 하림이나 뭐 마니커 보게 되면 반조리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간 HMR 비슷하게 양념까지 다 돼서 한 봉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저거죠. 네, 그래서 나오기 대피기만 하면 되는 거. 대피고 튀기는 거 아니죠. 볶고. 예.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비슷한 맛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지금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2019년도 이후부터 영업이 계속 적자세고요. 네. 재무구조 부채 비율이 315%. 유보율은 거의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회사가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감을 커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대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계속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좀 비싼 관점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마니커 좀 재무 구조나 이런 실적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그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일단 두 분 전부 단기적인 상승에 좀 불과하니까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마니커 오늘도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은 상승이 좀 멈출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